여기가 바로 도마치제이고 해발 690m입니다. 자, 오른쪽은 강원도 하천이고 왼쪽은 경기도 가평 북면입니다. 오늘은 무주체 폭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왔다, 와서 지는 게 왔답니다. 왔다는 경기도 가평군 북면 제령리에 있는 무주체 폭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도마치제를 넘어가고 무주체 있습니다. 무주체 폭포로 도마치제가... 가는 길 도마치제를 넘어서 제령리로 내려가면 되겠습니다. 지금 거의 무주체 폭포로 가는 주차장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무주체 폭포는 겐치산과 민둥산의 도마치봉과 북망봉 사이로 내려오는 계곡에서 흐르는 물이 이곳 무주체 폭포에서 떨어집니다. 높이 50m의 엄청난 폭포의 수량을 지금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무주체 폭포를 보러 갑니다. 폭포 보러 가는 길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기는 물놀이 금지구역입니다. 다리가 이렇게 놓여 있어요. 이 다리를 건너가야 되나 봐요. 무주체 폭포까지 한 600m 정도 이렇게 데크길로 쭉 가야 됩니다.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길을 잘 다듬어 놨네요. 이렇게 데크길을 쭉 만들어 놨어요. 지나는 길에 이렇게 계곡에서 이렇게 물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아마 이게 폭포에서 내려오는 거겠죠? 예, 이쪽으로 우측을 해서 쭉 올라가나 보네요. 무주체 폭포까지는 530m. 오르는 길이 시원합니다. 계곡이 시원합니다. 여기도 작은 소가 있어요. 야, 멋지네요, 여기도. 그냥 계곡인데 이렇게 멋있어요. 폭포는 어떻겠어요? 또 다리를 건너야 되나 봐요. 최근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야, 계곡에 물 보세요. 뭐 여기가 폭포예요, 그냥 계곡인데 폭포예요. 또 다리가 하나 또 나옵니다. 다리를 몇 개를 긁는 게 되네요.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자갈길이 나옵니다. 옆에는 계곡이고요. 물소리가 울음칩니다. 여기 바로 앞에 물살이 굉장히 많네요. 아마 이것이 무주체 폭포는 아니겠죠? 이런 나이는 폭포는 아니지만 엄청납니다. 가까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주체 폭포를 찾아서 올라가는데 가는 길에 이렇게 정말 멋진 폭포가 나옵니다. 여기 메인 계곡인 것 같은데 여기서도 물이 이렇게 나오지만은요, 바로 오른쪽에 쪽으로도 물이 엄청나게 내립니다. 저 위에 한번 보세요. 저기도 완전히 폭포예요, 여기. 근데 무주체 폭포는 계속해서 올라가나 봅니다. 옛날에 왔던 길인데 잘 모르겠어요. 기억이 가마득합니다. 오르는 길은 이렇게 자갈, 돌, 데크길로 돼 있고 요 바위와 나무가 전부 다 이끼예요. 그만큼 계곡이 시원하다는 이야기죠. 냉천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엄청난 계곡의 물살이 내뿜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계곡에 징금다리를 하나 건너게 됩니다. 커다란 돌로 만들어 놨는데 여기 이미 물이 넘쳐요. 엄청나죠? 여기 아직 폭포 아니에요. 이쪽으로 해서 넘어 건너가야겠어요. 길 위로 넘쳤습니다, 물이. 엄청납니다. 저 위에 보입니다. 폭포가 바로 저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와, 장관입니다. 여기서 보입니다. 무주체 폭포의 높이는 50m 정도 됩니다. 그걸 지금 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옛날에 여기
무인들이 이곳에서 채소를 안주삼아 술을 마시면서 숨을 쉬었다는 곳입니다. 바로 무주채 폭포가 제 앞에 보입니다. 아, 멋지네요. 엄청납니다. 엄청나. 바로 이곳입니다. 아마 여기는 옛날에 여기에 있는 무주채 폭포에 이름이 붙여진 그 일화를 여기에 묘사해 놓은 듯 합니다. 무주채 폭포의 전설입니다. 옛날 무관들이 나무를 안주 삼아 술 마시고 춤을 추면서 즐겼다는 전설을 지낸 포토촌입니다. 여기가 바로 무주채 폭포입니다. 엄청납니다. 좀 더 위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대단합니다. 저 위에서 떨어져서 이렇게 해서 여기 용수가 만들어지고 다시 떨어져서 계곡으로 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무주채 폭포의 높이는 50m입니다. 50m. 물보라가 엄청나게 칩니다. 물보라가. 와, 가까이에 왔습니다. 저 위에서 쳐다보세요. 카메라에 석기가 다 찼어요. 와, 엄청납니다. 이렇게 힘이 있어요.
타. 오늘은 경기도 가평 북면 제령리에 있는 무주체 폭포를 찾았습니다. 겐치산과 인둥산의 도마치봉과 금방봉 사이로 해서 내려오는 계곡의 물이 이곳 무주체 폭포로 떨어지면서 엄청난 미용을 자랑합니다. 무주체 폭포라고 이름이 붙여진 것은 옛날에 무인들이 이곳 폭포 옆에서 무술을 닦으면서 나무를 안주 삼아 술을 마시고 춤을 췄다는 그런 일화에서 무주체 폭포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50m의 높이에서 떨어지는 그 폭포의 위용은 감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정말 장관입니다. 멋집니다. 우람합니다. 엄청납니다. 대단합니다. 오늘은 무주체 폭포의 비용을 받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